자, 엄청 길죠? 저 지금 하면서 이거 끝이 안 나네. 놀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웹페이지 하나짜리라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끝이 안 나네요. 자, process.php 파일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process.php 파일의 역할은 write.php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 또 데이터를 쓰는 것, 이두 가지를 할줄 알면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조금만 발휘하시면 사실 못할 것도 없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 process.php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좀그 순서를 적어두면 좀 편해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write.php를 열어보면 practice의 index.html에 쓰기. 자, 여기에 있는 요 제목, 저자, 본문 이런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저자 이름을 전송을 했는데 여기서 저자가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유저의 아이디 값. 그 아이디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유저의 아이디 값.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입력한 저자가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자를 유저 테이블에 추가해야죠, 추가. 그리고 그 추가된 저자의 아이디를 알아냅니다. 자, 어쨌든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간에 아이디 값을 알아낸다라는 것은 둘다 공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저자, 본문 등을 토픽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죠. 자, 그때 저자의 이름, 사용자가 여기에 입력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유저 아이디 값을 저장을 해야죠. 이거 좀 어렵죠?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탓은 아니에요. 예. 제 탓이 좀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어려운 걸 보통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혹시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실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은 index.php에도 있고 write.php에도 제일 상단 부분에 있죠. 이걸 그냥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주석 밑에다가 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자가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부분. 유저가 이미 있다면 우리가 또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없다면 추가해야겠고요. 자, 그걸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 MySQL PHP MyAdmin으로 가서 한번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PHP MyAdmin으로 가서 유저 테이블을 키고, 자, 유저 테이블을 키고, 거기에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 현재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SQL문을 직접 기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쉽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GUI 환경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저라는 테이블에 네임 컬럼으로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검색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질의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싶은 것은 이름이, 예, 이름이 같다. 누구와? 예를 들어서 이고잉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고잉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만 값을 주고 실행을 누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행이 출력이 되죠. 바로 이 행이 우리가 조회한 결과인 거죠. 즉, 이고잉이라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위에 있는 SQL문을 우리가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SQL문을 카피해서 의리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SQL문이니까 요거 상태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열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고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를 만들고 중간에 점점 해서 여기에다가 그 뭐죠? write.php에서 전달된 포스트 네임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write.php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SQL문에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MySQL i real escape string이라는 말도 안 되게 긴 명령어를 입력해서 자, 첫 번째 인자는 con, 두 번째는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name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write.php에서 also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자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네요. 자, 그런 경우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name이 아니라 also가 돼야겠죠. 자,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죠. 예.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SQL문이 만들어준 거죠. 그걸 이제 변수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요 escape string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할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거 따옴표 처리하기 되게 힘들죠? 예, 따옴표 열고 닫고 이거 되게 힘들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따옴표 안에 중괄호 이렇게 하면 위에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따옴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다른 따옴표와 막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중괄호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를 쓰시면 그 안에 있는 변수가 예, 따옴표 없이도 예, 바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겨요. 예, 훨씬 편한데 뭐 이것도 배우려면 또 공부거리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항상 SQL문이 잘
생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echo와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에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잘 나오네요. 자, back을 해서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다가 제목은 A, 저자는 리체, 본문은 D,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체가 잘 들어왔죠. 예. 여기에다가 뭐 그래피티에 그리고 전송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한 번에 예제를 쭉 따라서 해서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값이 잘 들어왔는지를 각각의 단위별로 테스트를 하면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개발자도 1피리지로 코드를 짜지 않아요. 단계별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SQL 문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쿼리를 서버로 전송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 결과는 result라는 변수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result라는 변수에는 또 어떤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덤프라는 명령을 쓸게요. 바덤프는 이 인자로 들어온 값의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각각의 값들이 어떤 데이터 형식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보기 좀 안 좋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렬돼서 나타나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MySQL I 쿼리의 실행 결과인 result에 담겨 있는 값이 이런 형식의 데이터란 뜻이에요. 그 데이터의 형식은 오브젝트라는 건데 이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고 그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냥 기계적으로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여기 있는 result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형식은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 담겨있는 여러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numRows라는 값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MySQL I 쿼리를 통해서 실행한 이 SQL문 네임이 요거인 사람이 유저 테이블에 몇 명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요걸 체크하는 거죠. 그 결과 이 SQL을 만족시키는 행이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있는 numRows에 있는 요겁니다. 저게 0이라는 것은 이 SQL문을 실행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실행한 SQL문을 한번 화면에 찍어볼게요. 자, echo 아이고, 저 왜 이러죠?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잖아요. 그 내용은 뭔가요? 그래피티에 라는 네임이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 눌러보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그래피티에는 없기 때문에 실행한 결과는 하나의 행도 이것에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를 num underbar row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egoing을 넣고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실행한 SQL문은 요거이고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num rows의 값은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 값 중에 num rows만 가져오고 싶으면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화살표를 하고 num rows를 하면 result에 담겨있는 것 중에 num rows라는 이름 이거죠. num row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값인 1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바로 여기 있는 int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곳에 여기 있는 num rows의 값입니다. 즉, 값은 1인데 그 1의 데이터 형식이 integer, 즉 정수, 숫자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여기 있는 num rows 있죠? 요거를 만약 num rows가 1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 되나요? num rows, 즉 행이 한 개라면 또는 0보다 크다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요 egoing이라는 요 네임 값에 행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는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만약에 0이라면, else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우선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row mysql i patch as associate 그리고 result를 해서 row에 담겨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봅시다. numpro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덤프로 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리턴이 됐고 그 배열에는 세 개의 원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id값, 우리가 지금 제가 필요한 건 id값이거든요. id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num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대괄호로 이렇게 해서 id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용자의 id 값을 얘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1이 나오죠. 그리고 이 1의 데이터 형식이 string, 문자열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1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유저 id 값을 요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따가 살펴보고 여기 있는 유저 id 값을 알아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select 별표 아니죠.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insert into 그리고 어디에 추가할 거냐면 topic 테이블에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topic 테이블에 어떤 행들을 우리가 어떤 행들에 추가할 거냐면
자, 토픽 테이블을 열고, 자, 우리 그냥 PHP 마이어드민으로 하죠. 자, 삽입을 해서 엄청 편해요. 이런 거 쓰면은. 자, 여기는 ID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펑션도 했으니까 오브젝트.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오브젝트 is 땡땡땡. 오쏘는 방금 우리가 이고잉 이 1이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이라고 하고 create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때나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insert sqm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요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value를 입력해야 되는. 자, 이거 조금 내용이 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 보기가 편해져요. 예. 너무 길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데 우리는 이미 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건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요거 제가 작은 따옴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게 작은 따옴표예요. 어때요? 얘랑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요거는 물결무늬 밑에 있는 키입니다. 예, 이거 써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요걸 이제 그레이브 액센트라고 하는 예, 기호인데 이거 보통 그 발음 같은 거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거를 토픽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자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토픽 앞에 있는 요거 있죠? 그레이브 액센트라는 요거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적어주는 게더 엄격한 표현이고 지금 언급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지만 아무튼 요거는 요 그레이브 액센트란 요거는 언제 쓰냐면 여기 있는 토픽은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컬럼은 여기 있는 아이디는 컬럼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데이터입니다. 요것도 데이터고 다 데이터예요. 요거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름을 명명할 때는 이렇게 생긴 그레이브 액센트라는 요런 기호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안 써도 괜찮으니까 괜찮은데 뭐, PHP 마이어드민이 보여주니까 제가 설명 안할 수가 없네요. 자,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라는 요 부분. 여기 순서대로 첫 번째, 밸류의 첫 번째는 null, 값이 없다. 요거죠? 왜 null일까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걸 아예 없애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방금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 이 부분은 뭘로 바꾸면 되나요? 타이틀이라는 변수로 처리를 해주고 타이틀은 MySQL I Real Escape String의 Post Title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i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디스크립션 부분이고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왔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디스크립션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데 중괄호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편하죠. 따옴표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uth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자의 유저 테이블 상의 아이디 값을 쓰셔야 되는데 1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유저 아이디 값을 넣으면 되죠. 이 유저 아이디 값의 출처는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가져온 거죠. 요거는 바로 우리가 사용자를 조회한 자, 요거의 결과인 것이고 아시겠나요? 자, 됐습니다. 자, create는 이 게시글, 즉 토픽을 생성한 시간인데 요렇게 우리가 시간, 특정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ow 자, 여기 있는 이 now라고 하는 요것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요? now는 지금이란 뜻이죠. now 뒤에 뭐가 붙었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붙었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함수처럼 보이죠?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요 SQL문의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now라는 이 함수는 그냥 문자예요. 자, 한번 출력해볼게요. SQL문을 한번 출력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SQL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헷갈려요, 헷갈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네요. 자, 왜 에러가 났을까요? 에러가 난 이유는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자, 됐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에러가 자주 일어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아이고야. 자, 이거 이렇게 커넥트가 또 빠졌어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코딩할 때 여러분들 자주 버그가 생길 건데 그런 때 이제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버그는 요런 오타, 사소한 오타로 인한 에러는 여기 있는 이런 문법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도가 쭉쭉쭉 나가는 거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을 주죠. 하지만 오타는 여러분이 똑같은 코드를 계속 쳐다보게 만들어요. 한 시간일 수도 있고 저는 최장 한 일주일 동안 똑같은 화면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눈을 감으면 그냥 그 화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법이 제 안으로 쓱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타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또는 뭐 너무 좌절스러워서 그만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 제목을 제가 타이틀이라고 하고 저자를 author라고 하고 본문을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전송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 user id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없죠. 왜냐면 지금 author는 없으니까 여기 egoing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전송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insert문이 생성되고 이 insert문에 문제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사용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리체라는 사용자는 없어요. 현재 이 테이블 상에 유저 테이블에 리체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코드 다시 봅시다. 즉
여기 있는 이 SQL문을 실행했을 때 auth가 리첸인데 리첸한 사용자는 유저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if문은 numRows가 0이 되면서 else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else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else에는 우리가 insert int user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를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를 슬쩍 보세요.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에는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 행의 컬럼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일단은 id 그리고 name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values 그리고 실제 값은 첫 번째는 auto increment가 먹여 있거든요. 예. null을 주고 이름은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요 auth 있잖아요. $postron 요걸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QL문을 넣어보면 출력해보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생긴 SQL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리체라고 하는 요거는 문자열이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없어요. 자, 그럼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넣고 뭐지?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SQL문 끝에는 세미콜론을 주셔도 되고 뭐 안 주셔도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MySQL I query connectSQL을 하고 그 결과를 result로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걸 통해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했어요. 사용자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추가한 사용자의 유저 테이블 상의 ID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ID 값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topic 테이블을 인서트할 때 auth의 유저 ID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이 PHP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MySQL I 뭐였죠? 제가 까먹어서 옛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insert id네요. insert underbar id 그리고 connection을 이렇게 넣어주네요. 자, MySQL I insert id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직전에 실행한 MySQL I query 그것의 결과 그 직전에 실행했던 MySQL I query의 query가 insert 문, 즉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 문이었다면 그 insert 문을 통해서 추가한 행의 id 값을 return해주는 함수예요. 예. 별로 좋은 API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만든 API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nsert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추가한 사용자의 테이블 상의 id 값을 이 함수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을 유저 id에 담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실행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용자가 이미 있다면 $userID의 값이 세팅될 거고 사용자가 이미 있지 않다면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그 추가된 행의 id 값을 알아내서 $_id 값을 세팅할 거 아니에요? 즉,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 유저 아이디 값을 여기다가 부여해서 insert into topic을 하면 바로 그 topic 테이블이 topic의 한 행이 추가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mysql i query con sql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까지 되죠.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리체라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테이블로 가서 보기를 했을 때 여기에 리스트에 리체가 추가가 됐으면 된 겁니다. 리체가 추가가 됐고 리체의 아이디는 4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픽 테이블 열었을 때 토픽 테이블에 방금 제가 추가했던 title description이라는 것에 author의 값이 4가 들어온 것을 봤죠. 그럼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요 홈페이지로 사용자의 웹페이지를 돌려버리고 싶어요. 사용자를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여기 있는 헤더. 이 헤더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근데 여기 있는 요거 있죠? index.php로 이렇게 하고 잘 됐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쓰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밍 저자 그래피티에 그리고 본문은 프로그래밍 이즈 땡땡땡 전송을 하면 자, 됐죠. 새로운 글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쓰기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여기다 제목과 저자와 본문을 입력하고 전송을 하면 process.php가 그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져오고 사용자가 없다면 사용자를 추가하고 추가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topic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사용자를 index.php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